오, 이건 뭐야? 이거 수영복이잖아요. 9697번님. 통통한 체형인데 이런 수영복 괜찮을까요?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수영복 추천해 주세요. 전 휴가 가는 6월까지 다이어트 발사! 발사! 하셨는데 와, 근데 가격이 너무 좋다, 우선은. 일단 가격이 이거 외국에서 직구하는 건가 직구신 봐요. 것 같은데요. 컵쉬라는 브랜드고요. Stay with you 원피스 Stay with you, 수영복. 원피스. 우선 가격이 너무 착하다. 34,000원. 3만 우리 돈으로 34,000원. 34,000원. 뭐, 직구 구매 포함해도, 29달러 정도 된 직구 뭐, 이런 건데. 거 포함해도 5만 원 안될것 같은데, 사실 수영복은 뭐, 몇십 년 입는 아이템이 아니라, 왜냐면 소독약도 그렇고, 사실 연장품이라고 보면 돼. 한 해밖에 못 입어요. 이게 아무리 깨끗이 입고, 아무리 아, 세탁을 한다 그래요? 하더라도, 워낙 수도가나, 아, 수도가래. 수영장이나, 수도가에서 수영하냐며. 지금 수영장이나 뭐 예. 바다에 들어갔을 때이 원단감이 아무리 좋은 걸 써서도 금방 부식이 되고 고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 수영복은 사실 1년 아이템으로 너무 비싼 것보다 저렴하지만 입고 싶은 거 입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야하고 조금 섹시해도 상관없습니다.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입어요. 그리고 1년에 한번못 입을 수도 있어요. 집에서 입고 셀카 찍을 용이라면 예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세요. 그러니까 통통한 체형이신 분이래요, 근데 이분은. 뭐 통통하다고 해서 6개월까지 다이어트 발사했으니까 저도 지금 한달 만에 10kg 뺐는데 설마 6월 달까지 10kg 못 빼시겠어요? 6월이면 지금 그럼 다이어트 한단 말 하지 거의 마세요. 한달 9697님. 남았는데. 아니,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체형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수영복인지가 많이 궁금하신 것 근데 사실 같아요. 이런 느낌의 랩이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. 그 스카프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모달 소재로 긴 거를 허리에다 아, 허리에 묶으면 묶어. 아무 문제 없어요. 사실 이러고 어딜 돌아다녀요. 자기 남편 앞에서도 이러고도 안 돌아다니는데 이런 걸 입고 막 해변가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항상 로브나 약간 그빅 사이즈의 큰 스카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려주고. 하체를 살짝 가려주시면 상체는 사실 조금 통통해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거든요. 수영복은 자신감 있게 입으셔야 돼요. 대신에 너무 노출 위도가 아니라 약간 내 체격보다는 약간 행복하게 1년에 한번 입는데 즐기면서 입어야지. 자, 어쨌든 거봐, 다 수영복 모델이 예쁘대잖아. 아니어도 입을 수 있다. 살 말? 말! 아니, 에? 살! 아니, 뭐. 아니, 저기 수도가에서 수영하시고 오늘 너무 갑자기. 아까 누가 빨간 바구니 뭐니? 그걸 일본 말로는 그거지만 큰 빨간색 있잖아. 애기들 목욕 옛날에 대야, 어렸, 대야, 대야. 예, 대야. 빨간 대야에서 나 일본 말 나올 수영하신다고. 뻔했어. 네. 일본 말 나올 뻔했어. 어쨌든, 예. 저 오늘 이거는. 얼굴 핑크 보여요? 아니, 근데 점점 이 빨간색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헤드셋까지 오늘 아, 나 빨간색으로 진짜 너무 웃겨. 하셔가지고 점점 빨간색이 올라오고 있어요, 지금. 저는 점점 하얘지고 있지 않나요?